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웰라를 만난 상태에서 저번에 종료를 했었죠. 웰라, 보시면 뱀파이어예요. 그리고 리안의 클래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리안. 자, 보시면 이렇게 뱀파이어 하프로 바뀌었죠. 원래 소녀였는데 직업이 뱀파이어 하프가 되면서 특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불 아이, 꼼짝도 할 수 없게 된다, 마비죠. 그리고 유혹, 말 그대로 매료죠. 매료, 유혹. 그리고 나이트메어, 그리고 라이프 스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라이프 스틸이 아마 아군을 뺏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프 스틸로 레벨 올리는 그런 게 기억이 또 나는데, 자, 여기 뭔가 직선상의 유혹이 저를 굉장히 유혹하고 있지만 일단 뒤로 빠지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은 빠지고. 네, 이불 아이는 이불에 있는 아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그 귀여운 그런 아이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불 아이. 자, 라이프 스틸 써가지고 이게 아군한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레벨 올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7씩 요렇게 레벨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자, 이제 밑에 있는 애들 다 올려야겠죠. 위로. 밑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위로 올릴 건데, 아, 이 번개 때문에, 이 번개 치는 맵들은 이게 버그라든가 막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약간 번쩍번쩍거리고, 그 다음 가끔 그 캐리 클릭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보기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또 어쩔 수가 없고. 네, 아, 약초요? 아, 괜찮지 않을까요? 요 정도의 위치면은 뭐 유령한테 마법 한 대 맞거나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쓰겠습니다.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멸신나무. 그죠? 멸신나무가 좋아요. 예, 멸신나무가 사기급이죠, 사기급. 자, 세 마리밖에 안 들어오네. 아니, 세 마리가 아니지, 세 명이지. 세 명밖에 안 들어오네. 자, 올라가고, 일단은, 병력들이 배치가 좀, 어중간, 어수선한 그런 상태니까, 대충 넘기겠습니다. 자, 리커버리 한번 써가지고, 추가 경험치 좀 먹고, 여기다가 대충 씁시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파렌택틱스 1이라고 하는 고전 게임입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추가 경험치를 올려주고, 원래 그 리안 경험치 올려주려고 일부러 그걸 해독초를 많이 샀거든요. 근데 라이프스틸이 있으니 뭘로 할까 고민이네. 네, 역시 경험치 도둑은 팡이네요. 아, 팜이요? 팜. 네, 아, 제 목소리요? 네, 제 목소리가 수면을 유도하기 좋죠. 제 목소리가 사람들의 수면을 유도하기에 정말 좋은 목소리입니다. 자다 깨요. 그렇구만. 네,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는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 약간 3D 살짝 섞여있어가지고 뭐 그 범위형 마법이라던가 전체 마법 같은 거 쓸 때 약간 택틱스 형식으로 돼가지고 약간 요 파텍보다 조금 더 입체적이어가지고 약간 3D랑 2D랑 섞여있는 그거. 자, 그 다음에 히트블레이드를 우리 노익장에게 걸어주겠습니다. 아, 핸드폰으로 하셔서. 자, 직선상의 위치는 없네요. 그리고 고스트! 방어력이 126이네요. 방어력 126이면 들어가나? 이게 80이니까 고스트한테 물공이 잘 안 들어가겠네. 자, 일단 리안. 리안의 뭐시기야, 유혹을 한번 써보자. 자, 유혹. 이게 매료를 시키는 스킬이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킬을 한 번쯤은 써줘야지. 자, 요렇게 하트가 매료가 매료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렇게 이게 바로 리안의 뱀파이어 스킬이죠. 참 아쉬운 게 유혹이란 스킬인데 그 이름 못지않게 그 모션이 나왔으면은 살짝 그 어깨를 내린다든가, 아니 어깨 옷을 내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살짝 그 이펙트가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스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헤이스트를 쓰면서 추가 경험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을 유혹해서 호박 마차로. 호박 마차? 아니 근데 진짜 유혹이면은 말 그대로 그런 모션이 있어야지. 역시나 고전 게임의 한계죠 이게.
만약 이게 파텍 파텍 1이 한 2000년도작? 한 2000년이나 2005년 사이? 그쯤에 나온 게임이었으면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참. 네, 몬스터 유혹 이펙트가 더 유혹 같긴 해요. 그죠? 서큐버스라든가. 맞아 서큐버스. 오피리아는 머메이드를 기억했다. 이렇게 두 번째 초필 쌓이기, 초필이라기보단 뭔가 전체 마법 그런 걸 배운 캐릭터는 오피리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TT랑 오피리아가 저기 보물 상자가 하나 있다. TT가 케이크, 그 다음에 오피리아가 머메이드, 이렇게 두 개가 생겼는데, 일단 오피리아 같은 경우는 마나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친구기 때문에 아마 바로는 못 쓸 것 같고 레벨이 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몬스터 키스 날리지 않나요? 아, 서큐버스요? 그죠? 서큐버스들은 어느 게임이나 진리죠. 서큐버스가 진리죠. 자, 퓨리파이 다시 한번 써서 경험치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머메이드가 현재 쓸 수 있는 마나가 70이네요, 70. 자, 전체 스킬 같은 경우는 보통 마법사들의 궁극기 같은 경우는 레벨이 아니지 마나 80이 들어요. 80이 드는데 이렇게 70으로는 어림도 없죠. 레벨 좀 더 올려서 써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우선은 팜으로 팜으로 리커버리 쓴 다음에 힐링을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리커버리 쓰고 경험치를 최대한 올려주겠습니다. 네, 동큐버스는 없나요? 아, 순간 이해하는데 한 1초 정도 걸렸는데 서큐버스, 북큐버스, 남큐버스, 동큐버스 그런 말이었구만. 그렇군요.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이즈렌님 식사하셨나요? 네, 밥 먹었습니다.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제 여기서 나가가지고 레벨을 올려야겠죠? 자, 우선은 노익장의 파워를 한번 보여봅시다. 자, 91의 데미지. 딜 좋네요. 역시 노익장 파워. 직선이네? 자, 직선상에 있긴 한데 라이프랑 레온의 레벨 차이가 없네요. 레온이 조금 더 경험치 낮긴 한데 일단 레온부터 출발하자. 나나나난. 자, 97에 어우 좋아요. 역시 딜 좋아. 자, 딜도 좋고 체력도 좋고 다 좋네요. 자, 91. 야, 아군들의 딜 양이 너무나도, 제가 노가다를 완전 철저히 했더니 이렇게 강력해진 그런 상태네요. 그러니까 뭔가 버프 같은 걸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애들은 그 몬스터를 치지 않게, 그러니까 경험치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버프만 쓰고 그 다음에 쳐가지고 레벨을 올려야 되는 애들한테 모든 몬스터를 다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레벨 관리했더니 뭔가 딜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네요. 거기다 그것도 있고 히트블레이드 그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HP를 흡입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해독초로 해야 되는데 매번 까먹네요. 자,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저 턴을 종료할까요? 하면서 나오는 카린의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역시 카린은 진리죠. 역시 카린이야. 난난난난. 아, 어렸을 적엔 몹 다 패가면서 키워서 어려웠는데. 그죠? 아, 근데 전 어렸을 때도 파텍1이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았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랄프만 키워가지고 랄프의 멸신나무만 써가지고 그걸로 다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레오는 레벨도 못 올리고 막 슬래셔도 못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어우 죽어간다. 어쨌든 나중에 뭔가 종합적으로 다 키우려고 하니까 꽤 어렵더라고요. 잠깐만, 브라이언의 HP가 좀 간당간당 하니까 여기서 요거 한 대 친 다음에 붙자. 네, 저기서 제일 계륵은 리안. 아, 근데 리안도 템빨 잘 받아주면은 꽤 쓸만해요. 물론 템빨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 하에긴 한데 그래도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기다 붙이고 일단 힐을 쓰기에 좋은 위치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린도 빨리 그 피닉스를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를 우리 레온한테. 아이고 눈 아프다. 이 번개 칠 때 이렇게 캐릭터를 찍어버리면은 이게 문제야. 이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아파. 네, 우리 프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안으로 쳤을 때 마무리 못하죠. 왜냐, 리안은 겁나 약하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그냥 저기다 내비두고 올라가서 팜으로 힐부터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팜의 힐링.
난나난. 네, 할로윈 다운 캐릭터들이네요. 그러게요.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날짜에 딱 맞았을까? 오늘 할로윈 데이인데, 이렇게 좀비, 스켈레톤, 호박. 야, 정말, 방송을 좀 뭘 좀 안 해, 얘네들이. 야, 107의 데미지. 역시나 랄프가 겁나 잘 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뜨냐. 예, 스켈레톤 같은 경우 레벨 17, 그리고 좀비 17, 그리고 펌프킨 16, 요런 상태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 아군들의 일행이 이렇게 18이라던가 막 이래요. 20도 있고, 18, 20, 16, 16도 있네? 마시아 레벨 낮구나. TT 23, 막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그 몬스터의 레벨이 그 등장인물들의 레벨보다 한 3개 정도가 높거든요. 근데, 요렇게 레벨이 동등하거나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쉬운 그런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난. 자, 어쨌든, 네. 18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아니, 딱히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아, 그건 기분 탓이에요. 프레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악한 그 기운이 그거를 돋보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예, 그건 기분 탓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 이렇게 대열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턴을 한번, 아, 리안 안 했지, 참. 자, 리안 아까 말했다시피 키워줘야 되는데 해독초로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리안을 위해서 해독초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리안을 해독초로 키워주고 턴 종료. TT 호각 많이 쓰시나봐요. 네, 호각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솔직히 TT는 이렇게 안 키우면은 웬만하면은 키우기가 힘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우게 되더라고요. 뭔가 예전부터. 아, 그죠. 네, 요즘에 항상 그 한 7시에서 8시? 그쯤만 되면 네이버 검색순위에 JTBC 뉴스룸이 항상 순위에 있더라고요. 워낙에 그 시민들의 독 걸렸다. 랄프가 독 걸렸네. 이런. 아, 우리 이쁜이 프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마시아 죽었네요. 자, 마시아가 레벨이 아까 봤다시피 그 이제 딸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숨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잘렉션 한번 써주고, 자, 힐을 한번 돌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힐을 안 돌려줘도 아마 요번 턴에 한 이 중에 반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충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언으로, 아, 일단 빠지기 전에 버프부터 돌리자. 자, 애들 대열을 해체를 시키기 전에 그 전에 버프부터 돌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리안 앞으로 가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퓨리파이를 한번 쓰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히트블레이드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히트블레이드는 역시 노익장에게, 잠깐만, 마시아. 이 마시아가 지금 매번 버프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애가 너무 지금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마시아 한번 해줘야겠다. 자, 마시아한테 히트블레이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오더. 자, 제가 현실에서도 이렇게 오더를 항상 위에서 받고 있는데, 에, 게임에서도 이렇게 오더를 받아야 되는 슬픈 운명. 자, 그리고 리안은 역시나 해독초를 쓰겠습니다. 자, 리안의 레벨업용 해독초예요. 이게 해독초를 리안을 위해 샀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보자. 마시아가 다 이렇게 세 방향을 다 둘러싸였구나. 마시아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위치였구나 지금. 자, 여기 와가지고 요거 때려주고 최대한 마시아를 구해주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지금 마시아 장비가 좋은 거였나? 뭐가 이렇게 많어? 자, 잠깐만. 주술사의 옷 요거 일단 카린한테 줘야겠지. 마시아한테 준 다음에 요거를, 카린이 어딨니? 브라이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카린 왜 이렇게 머리 떨어져 있지? 자, 일단 실버팡을 라이프한테 주고, 이 아이템이 다 옛날 거 그대로 끼고 있었네. 자, 어둠 속성의 실버팡으로 장착해주고, 그 다음 요거, 아이고, 실수. 자, 쓰던 건 갖다 버리고, 쓰던 거 버리고, 그레이트 소드 이거 레온한테 주고, 와, 애들 많이 남는다. 물 속성이면 오피리아 거죠. 오피리아한테 나중에 주고, 레온한테 그레이트 소드 장착하고, 32짜리 끼고, 이거 팔거 팔고, 그 다음에 랄프한테 브레스트 아머, 이게 팜 오피리아 700원짜리고 이게 275짜리인데 얜 못 끼니까 레온한테 주고, 레온이 스케일 아머에서 브레스트 아머로 바꾼 다음에 스케일 아머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주술사의 옷을 요거를 카린 어딨지 근데?
카린한테 주려면은 일단 TTA랑 리안한테 가야 되는구나. 아, 이게 참 불편해. 이게 가까이 있는 캐릭터한테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하다 보면은 자, 알케미스트의 옷도 있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브라이언한테 주고 브라이언이 이제 이거를 오필리한테 주면은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플린트 베일 남네요. 이거를 또 누구한테 주냐. 캐릭터 많으니까 이제 슬슬 귀찮네요. 자, 브라이언 너 써라. 여기서 Q1 보일 빼고 스플린트 끼고 Q1 보일 팔고 요게 아이템을 매번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게 은근히 귀찮단 말이죠. 원래 다른 게임이었으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게 귀찮아져. 자, 스플린트 메일 끼고 그 다음에 스케일 아머 쓰던 거 팔고 자, 알케미스트의 옷을 카린한테 주고 자, 주술사의 옷도 주고 빙설의 팔찌 딱 오필리아한테 딱인 그런 아이템이죠. 그리고 알케미스트의 옷이 17에 5, 14에 5 자, 요걸 껴야겠네요. 요걸 끼고 마술사의 옷 팔고 자, 요렇게 아군들의 템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TT는 스틱이랑 턱시도 제일 기본템을 아직도 끼고 있어요. 역시나 네, 버프만 있으면은 이 게임은 템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 찔러주고 21 마시아의 레벨을 좀 오케이, 좋다. 25포인트나 역시나 레벨이 딸리니까 금방 잘 오르네. 마시아가 왜 이렇게 레벨이 낮았을까. 근데 헤이스트 나 꾸준히 쓴다고 쓴 것 같은데? 아, 이럴 수가. 미스 좀비 주제에 막다니. 나는 게임할 때 진짜 어이없는 게 정말 능력치 구린 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좀비 그러니까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막 그런 캐릭터 방금 말했다시피 좀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물형 몬스터 벽이라든가 아니면 막 기관총 이런 애들이 회피할 때 그럴 때가 참 어이가 없더라. 네, 마시아도 창이니까 독한 공격 안 되나요? 아, 그거는 템에 따라 달라요. 되는 템이 있고 안 되는 템이 있어요. 무기 중에 오우, 라이프 막았어요. 좋습니다. 자, 라이프가 잘 막았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할로윈데이인데 이런 날은 진짜 홍대라던가 막 그런 데는 지금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아, 재밌겠다. 신나겠다. 아, 헤드뱅이 질이네. 자, 그리고 라이프 죽었구나. 역시나 요번 턴에 힐을 안 돌렸더니. 자,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여기 있죠? 여기 반짝이는 아이템. 그리고 저 위쪽에도 있나 보자. 위쪽에 아이템이 없나? 위쪽에 아이템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데 없겠지 설마? 오늘 캠 안 키시나요? 원래 켰어야 되는데 킬라고 했는데 오늘 좀 업무적으로 바쁘고 잠자는데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처 키질 못했는데 뭐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유령은 딜이 겁나 안 들어가니까 브라이언 자, 딜이 강력한 브라이언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이태원 가면은 여기 있는 몬스터들 다 있을 듯. 그죠? 예, 이런 날은 그냥 총 집합이죠, 그냥. 1, 2회차까지 하시나요? 아, 2회차가 중간 스토리 이후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타워, 건강타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맞겠죠? 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우리 마시아 아까 봤다시피 마시아의 레벨이 지금 많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시아한테 경험치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헤이스트 말고 요번엔 여기서 막탈 한번 치겠습니다. 참나 진짜. 아, 이렇게 줘도 못 먹냐. 항상 이렇게 줘도 못 먹는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자, 리자렉션 한번 써주겠습니다. 나난나난 네, 아, 프렛님이요? 네, BJ분 맞아요. 아, 형이라니, 그럴수가. 자, 여기 가지고 오더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염색체. 자, 그 다음에 오필리아. 자, 오필리아가 머메이드를 배웠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웬만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화통이 시십이라서 쓰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 없는 거시기 붙이지 맙시다. 네, 맞아요. 프렌님은 굉장히 미인 DJ이십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를 다시 한번 우리 누구한테 쓸까? 자, 올라가서 마시아한테 요번 막타 경험치, 그러니까 보스 경험치는
이 뭐야 마시아한테 몰아주고 잡아야겠네. 자 일단 이렇게 레벨이 하나 올랐고요. 랄프 안 했죠. 랄프로 한 마리를 제거하고 딱 뒤에 보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렇게 야 무기 바꿨더니 아주 신나네.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템을 하나 먹으러 출발시켜야 되는데 랄프로 보내자. 아 이게 참 애들이 다 막혀있어가지고 안되네.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마인이요? 아니 마인이라니.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입니다. 덤비시면 해볼까요? 마인이라 근데 마인이 항상 보면은 그 게임이나 만화 이런 데서 항상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어? 아 보스가 움직였네? 어째서 모두 녀석들 편을 든 녀석들 편을 드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첸장 너희들 모두 죽여버릴 테다. 자 보스가 움직여버리면 조금 골치 아픈데 이거? 딜이 세기 때문에. 아 레온도 죽었고 랄프도 죽었네. 아 역시 보스가 움직이면은 이게 문제인데. 자 오더 쓴 다음에 TT를 몸빵으로 갖다 바쳐야겠다. 자 TT를 몸빵으로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팀킬도 가능한가요? 네 팀킬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던 말을 계속 해보자면은 게임상에 보면은 마인이 나쁜 그 악의 축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 되게 많잖아요. 뭐 마인이 뭐 만화라던가 게임에서 항상 나쁜 쪽 그렇게 나오는 그런 데가 많은데 제가 하는 한 어떤 게임에서는 마인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마인이란 단어가 상당히 저한테 있어서는 뭔가 좋습니다. 남들은 싫어하겠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히트블레이드를 우리 레온한테 한번 주겠습니다. 마시한테 두 번 썼으니까 요 레온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뒤를 후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야 레온도 그레이트 소드로 무기를 바꿨기 때문에 딜이 잘 뜨죠. 어우 18레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 레온의 레벨이 올랐고요. 레온 레벨 올랐고 자 그 다음에 팜을 여기다 놓고 자 경험치를 올리기 좋은 그런 대열로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펌프킨을 때리고 네 약겜이라뇨. 아니요 그럴리가. 저 약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다 오피리아 놓고 다시 한번 경험치를 몰아주겠습니다. 퓨리파이 한번 써주고 자, 우리 라이프가 기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프가 상당히 좀 거슬리는데 자, 여기서 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해독초를 쓰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리안으로 아이템 먹으러 보내면서 해독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겠습니다. 네, 아 마인은 소환수. 아 그러네. 네 소환수로 쓰는 게임도 많네. 생각해보니까 마인을 소환하는 그런 게임 많네. 아 유명 PD파이 그분이 아마 그거죠 게임 하시는 분 맞나? 어우야 위치가 안 좋았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다. 자 오피리아도 숨졌고요. 우리 TT를 지금 TT 때리라고 앞에다 보내줬더니 TT나 때리고 애들 다 죽었네. 자 오더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TT가 여기서 한번 공격을 해버리면은 보스가 그냥 골로 가기 때문에 TT를 쓸 순 없고 최대한 나머지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네 아 마이는 부밖에 생각이 안 난다. 아 그럴만하죠. 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브라이언 이거 브라이언으로 이걸 어찌해야 되냐.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자 우선 펌프킨부터 제거해버리고 펌프킨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팜을 풀어줘야겠다. 여기서 카린의 멜트로 팜을 일단 풀어주고 팜의 리커버리라든가 힐을 써야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팜으로 힐을 안하면 얘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힐을 한번 야 팜 범위 올랐네. 팜의 힐링의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TT의 그 스톤 엣지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만땅이겠네. 자 일단 턴 종료. 어우 30단에 야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자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방어구가 쓰레기니까 너무 많이 단다. 자 보시면 TT의 스톤 엣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레벨이 혼자 높기 때문에 혼자 레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자, 그나저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로, 아 히트블레이드가 아니지. 여기서 멜트로 레온을 풀어주자. 네, 고기방 패티티. 여기서 요런 식으로 레벨 올려도 되는데, 팜에 레벨 올린다든가. 자, 레온을 풀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대열을 좀 흐트러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티티는 여전히 그냥 계속 오더. 요렇게 여전히 오더하고. 네, 전부 다 얼려지면 게임 오버 돼요. 아, 전부 다 얼리는 웬만하면 없죠. 왜냐, 여기 한 마리가 빠져있으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독초를 써가지고 경험치를 올리겠습니다. 미스! 7포인트!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팜으로 한 마리씩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리커버리 아니죠. 아이고, 밝어. 아유, 눈 아파. 자, 여기서 리젤렉션으로 우리 라이프를 살려주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저녁 안 드셨어요? 아니, 지금 9시 반인데? 빨리 드셔야겠네. 자, 요렇게 브라이언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아니, 브라이언 아니죠. 라이프. 라이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 마시아한테 아까 말했던 대로 막탈 줘야 되는데, 마시아를 살리러 가야겠다. 자,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TT가 딜을 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네, 기분 탓은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지금 TT가 때리면은 딜이 엄청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아마 TT가 보스 때려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네, 오므라이스 시켜 먹을라 했는데 혼밥 쪽에게 배달을 못 하겠대요. 아이, 그럴리가. 뭐 1인분은 배달 안 하는 막 그런 집인가요? 왜 배달을 안 하지? 아니면 뭐 만원 이하는 안 된다, 뭐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자, 히트블레이드를 마시아한테 써줬습니다. 마시아가 직선이 아니죠, 일단. 요런 상태인데, 자, TT 오더 쓰고, 여기서 아마 라이프랑 레온이 때린 다음에 마시아로 막타를 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텐도 먹었고, 할 거 다 했고, 리안 해독초 한번 쓰고 끝내면 되겠다. 네, 요즘 혼박충은 배달을 못 시켜요. 아, 그래요? 뭐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개그인가? 자,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옆에 가서 웰라 한 대 때리고. 자, 67의 데미지. 딜 잘 뜨네. 야, 경험치도 많이 오르고. 48의 HP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시아로 막타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레벨을 위해 해독초를 꾸역꾸역 먹어야 하는 운명. 그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시아로 막타를 쳤습니다. 어째서 리안, 나를 싫어하게 된 거야? 아니야 웰라, 나는 리안 따위 끔찍해. 귀여워.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울 때. 리안, 너는 도대체. 미안해, 지금까지 숨겨서. 하지만 리안, 너는 카이저의 스파이였어? 아버지! 보시는 대로 나는 뱀파이어 피를 이어받았어요.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그럴 수가. 내 진짜 이름은 리안 폰 바젤.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 아비님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웰라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어릴 때부터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 나와 카이저 삼촌과 아버지와 모두 즐겁게 지냈는데, 그런데 처음엔 복수할 생각으로 다가왔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팜을 피했던 거구나. 언데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웰라나 카이저 삼촌이 와있다고 생각했어. 싸움을 그만두라고 부탁하려고. 그런데 어째서. 마을에 가서 쉬어요. 이대로 있으면 모두 감기 들 거예요. 리안, 돌아가자. 네, 아, 아버지 이름은 아비, 딸 이름은 딸내미, 어머니의 이름은 어미. 자, 카린, 할아버지 배 한번 크다. 카린, 발밑을 조심해. 난 저 대사를 보면서 천지파열무가 떠오른다. 이 녀석은. 그런데 티티, 넌 거기서 뭐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떨어졌을 때 잘 받아주려는 거지. 어머, 고마운데. 신사는 원래 그래. 밑에서 들여다보면 가만 안 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저 녀석들, 어떻게 할 작정이지? 자, 레온과 리안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난 함께 가고 싶어. 카이저 삼촌을 말리고 싶어.
하지만 난 모두를 속였어. 레온, 리안, 배가 떠나. 어서 오지 않으면 둘 다 놓고 갈 거야. 리안, 가자. 응. 라고 이렇게 리안을 그대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 맛이야. 날라댕기네. 귀엽다. 아이고, 우리 티티, 불쌍한 티티. 자, 이렇게 배를 타고 투르크에 왔습니다. 여기가 투르크인가? 쓸쓸한 곳이다. 그래도 여기가 유일하게 마족이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야. 어째서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걸까? 사람과 마족이 함께 사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가? 그래, 인간끼리, 마족끼리라도 싸움은 끊이지 않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사는 이 섬을 지켜야 해. 자, 가자. 자, 스테이지 17, 마법의 성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성지, 드래곤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켈레톤 몇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몇 개 있고, 요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칸씩 가볼까요?